메리 크리스마스.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가서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제 아들과 제 그 삶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항상 공부하러 비행기 타러 나갈 때 나는 너를 믿는다, 잘할 줄 믿는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고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걸 기억하고 있는 한마음교회 성도 어느 분이 이 돌에다가 이 글을 새겨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고 또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가정과 또 신앙생활과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한 선물을 주실 때 사람으로 포장해서 주십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갖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아주 소중하게 저하고 동역하는 안광천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여러분에게 이번 성탄절에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이곳에서 저와 동역하면서 훈련도 받고 또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을 섬기면서 또 우리 이창규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로 또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새롭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위대한 역사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축복합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중앙교회에 있는 안광천 박성희 안도하 안재아입니다.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이 전해드릴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저희 가족이 굉장히 설레이는 좋은 곳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인데 어디로 가게 됐는지 우리 안도아 어린이에게 답을 듣겠습니다. 안도아 어린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됐죠? 독일 한마음교회로 갑니다. 네, 박수. 우리가 독일에 있는 한마음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안재아 어린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재아 어린이, 우리가 누구 선물로 가게 됐죠? 한기채 목사님. 네, 한기채 목사님 선물로 가게 됐습니다. 박수.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요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창규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감동이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쁜 성탄절인데 성탄절 선물과 같이 이창규 목사님과 한마음교회에 기쁨을 드리는 교역자와 저희 가족이 되도록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 다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